애플케어 플러스는 무엇이든 케어해드립니다. 이것도 케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혜자스러운 애플의 보험, 애플 제품을 사용한다면 참고하면 좋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애플의 보험인 애플케어 플러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워낙 유명하지만 한국은 2019년 9월 11일 기점으로 애플케어 플러스가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럼 이 애플케어 플러스가 무엇이냐? 애플 제품들의 무상 보증 기간을 늘려주고 또 내 과실로 파손이 되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싼 애플의 수리비도 한 몫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에어팟 프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이 애플케어 플러스 정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 그리고 혼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조사를 해봤고 꿀팁까지 모두 한 방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애플케어와 애플케어 플러스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지 기존 애플케어 서비스는 한국에도 출시를 했기 때문이죠. 기존에 판매하던 애플케어는 그냥 단순히 보증 기간만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애플케어 플러스가 붙은 제품은 보증기간이 연장된과 동시에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뭐 어떠한 손상이 있어도 최대 두 건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댓글을 보다 보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무상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파손된 거, 소비자 과실로 파손된 것을 무상, 리퍼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무상 보증기간은 소비자 과실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기기 자체의 결함, 제조사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무상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맥과 애플 모니터에 대한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맥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하게 되면 보증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맥의 경우 출장 서비스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 과실로 파손이 되었을 때의 수리비인데 애플의 맥도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부분 수리가 어렵기 때문이죠. 화면이나 외부 손상은 건당 12만원, 기타 손상은 37만원의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가 없다면 거의 100만원에 달하는 수리 금액, 100만원 이상 되는 수리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애플케어 플러스의 구입 비용은 라인마다 좀 다른데 제일 비싼 건 15인치 맥북 프로이고 13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나머지 뭐 12인치 맥북이나 맥북 에어, 라인마다 가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맥 라인은 사실 고장날 일이 잘 없기는 해요. 그나마 노트북 라인은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만약 혹시나 떨어뜨려서 이제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먹다가 키보드에 쏟아서 메인보드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은 보증기간이 3년까지 연장된다는 점이 좀 장점이고 생각보다는 가격대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게다가 확실히 파손이 잘 안 날 것 같은 이제 아이맥이나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도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패드용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얘는 구입일로부터 최대 보증이 2년까지 연장되고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떠한 손상이든 건당 5만원의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애플 펜슬은 건당 3만원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구입 비용은 아이패드 프로 라인 그리고 나머지 라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프로는 조금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아이패드는 약간은 살짝은 좀 비싸요. 특별한 점은 아이패드에 애플케어 플러스가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애플 펜슬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이패드에 애플케어 플러스가 있을 때 이 전화로 연결해서 애플 펜슬도 등록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용 애플케어 플러스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다른 라인, 모든 라인 통틀어서 가장 혜자인 편이에요. 아이패드는 들고 다니기도 하고 수리비가 꽤 비싸기 때문에 수리 비용을 보면 저는 아이패드용 애플케어 플러스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인기 있는 아이폰용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먼저 아이폰은 한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에 9월 11일 이후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 기본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간혹 애플의 모든 제품이 2년으로 연장된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폰만 해당하고 배터리와 액세서리는 1년 보증으로 기존과 동일해요. 배터리와 액세서리를 제외한다면 기본 보증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보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메리트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파손 시 수리를 받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파손 시 4만원, 나머지는 모두 12만원의 리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비용은 아이폰 11 라인,
아이폰 11 프로 라인, 그리고 아이폰 8과 7으로 나누어져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입 비용이 꽤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나 전체 파손이 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수리를 받으면 굉장히 이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 SKT와 KT도 이 아이폰에 관련된 보험을 새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통신사 보험은 진짜 제가 봤을 때도 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지만 배터리 경우는 1년이기 때문에 만약 핸드폰을 2-3년 좀 오래 쓴다면 애플케어 플러스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 배터리 보증도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애플워치용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얘도 구입일로부터 2년까지 보증이 연장되고 애플워치는 수리비가 모두 건당 8만원이에요. 여기서 애플워치 에디션과 에르메스는 기본 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 시 3년까지 연장되고 건당 수리비는 10만원입니다. 구입 비용 역시 애플워치와 에디션, 에르메스와 구분이 되고 제 경험으로는 저도 애플워치가 0세대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워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리 받은 적이 없어서 저는 워치는 굳이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에어팟이 속한 헤드폰류, 그리고 아이팟 터치용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얘도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건당 수리비는 4만원입니다. 구입 비용은 헤드폰류, 그리고 아이팟 터치용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에어팟에 대한 애플케어 플러스.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하나, 유닛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파츠가 3개예요. 파츠는 3개인데 우발적 손상은 2개. 그래서 한 번에 고장나면 수리를 못 받냐 이러한 말들이 많아요. 자,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봅시다. 에어팟용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배터리 서비스, 다른 손상, 특히나 다른 것은 분실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지만 에어팟은 분실이 되었을 때 해당 파츠만 새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팟용 애플케어 플러스를 보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파트당이 아닌 건당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번 접수를 했을 때 유닛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런 것은 모두 상관없이 한번 접수되면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에어팟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이게 고장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은 사실 거의 뭐 그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보증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교체하시는 분들은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을 2-3년 오래 쓰는 게 아니라 뭐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한다면 에어팟용 애플케어 플러스는 비추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제품 구입 후 60일 이내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30일 이내에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우발적 손상에 대해 최대 두 건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보장해주고 또 애플은 배터리 용량이 80% 이하일 때 무상 보증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애플케어 플러스의 장점이 보증 기간이 2-3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배터리 때문에 무상으로 한번 교체를 해도 꽤 이득이에요. 게다가 무상으로 보증을 받는다면 횟수 차감 없이 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분실로 인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일로부터 보증이 2년, 3년간 연장이 됩니다. 이것도 제품 구입일이냐, 활성화 날이냐,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일이냐 이것도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한국 기준으로만 본다면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나 애플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면 구입일 기준, 통신사에서 구입하게 된다면 활성화 기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무상 보증 기간에 의하고 애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케어 플러스는 한국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한 기점으로 무상 보증 기간이 2년,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60일 안에만 구입하면 되니까 보증 기간이 사실상 한 2개월은 더 연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9월 달에 구입했지만 한국에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10월 27일쯤에 구입했는데 제 아이폰의 보증기간을 보면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최대한 한 59일까지 됐을 때 그때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 애플스토어나 온라인이나 이 활성화 기준, 구매일 기준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59일까지 채우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불은 30일 이내에는 100% 환불이 되고 만약 내가 이걸 쓰면서 진짜 너무 안 썼다,
이게 너무 아깝다. 그럼 가입 기간 중에도 환불이 가능해요. 단,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일할로 계산돼서 환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한 번이라도 우발적 손상에 대해서 보증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환불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1회라도 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환불을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만약 중고로 기기를 팔더라도 이 애플케어 플러스는 기기에 귀속이 되다 보니까 보증은 따라가게 되고, 해외 애플케어 플러스는 뭐 아직도 무상이냐 아니면 유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정책상 그동안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이 됐던 거였고, 지금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9월 11일 기준으로 만약 그 전에 애플케어 플러스, 아니 해외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했다면 가로수길에서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정리를 하자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이 애플의 너무 비싼 수리비 때문에 훨씬 이득이긴 하지만 무조건 애플케어 플러스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사용하는 패턴,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을 뭐 1년, 2년, 3년 오래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려서 자주 수리를 받는다? 그러면 가입하는 게 이득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이거에 대해서도 또 정보가 달라지고 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 영상 밑에 이제 고정 댓글로 수정되는 것을 업데이트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거를 그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하던데 참내 사버렸네.